49! 올해도 대풍이와 내년에도 풍년이 세! 가라가라 발견가라 내 발끝이 달그더라! 어둠 속의 불빛이 우리들을 비춰주네! 용두영감과 토끼, 강미의 나 다시 쓰고 그림. 옛날에 영감 하나가 뒷밭에다가 녹두를 심어 놓았지. 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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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처. 아, 근데 뒷동산에 토끼란 놈들이 날이는 날마다 산에서 내려와 녹두를 따먹고 따먹고 하는기라 그러자 아이고 이놈들아 녹두 따먹지 마리 하고 크게 소리쳤지. 그러자 토끼들이 놀라서 와 하고 산속으로 도망치거든. 그래도 영감이었으면 또 산에서 내려와 녹두를 따먹고 따먹고 하는 기라 이제 여긴 토끼가 점령. 고맙습니다. 하루는 영감이 생각했지. 토끼들이 자꾸자꾸 녹두를 뜯어먹으니까 이거 쫓기만 해선 안 되겠고 이놈들을 잡아야겠거든. 그래서 눈에 곶감을 찡기고 귀에 밤을 찡기고 입에 홍시를 찡기고 발에 사과를 찡기고 발에 앵두를 찡기고 사슬 석류를 찡기고 녹두밭에 들어누워 있었어. 이때 토끼들이 와서 떠드는 말이 우리 녹두영과 초상치자 하는 기라. 토끼들은 침넝쿨을 뜯어가지고 장사를 지낸다고 영감을 둘러이고 너블너블 가는 기라. 녹두영감 뜨거웠네 녹두영감 뜨거웠네 녹두 따서 먹은 토끼 찾기 따놓은 소리 지르고 뛰어나와 애먹이도 녹두영감 뜨거웠네 오르차오 엄마야! 야 토끼 잡아라! 그런데 다른 놈들은 다 달아나버리고 한 명밖에 못 잡았지 뭐야. 그래도 그 하나 데리고 영감은 집으로 갔어. 영감이 가마솥에 토끼를 삶으려고 하는데 밥을 넣고 사과를 넣고 앵두를 넣고 아! 사슬 넣고 토끼를 삶으려고 하는데 불씨가 없는 기라. 그래서 옆집에 부싯돌을 빌리러 갔지. 그 사이 토끼는 가마솥에서 지금 나오려고 했어. 어? 어? 하나, 둘, 셋! 여기를 따가시쳤네? 안돼 토끼 살려! 뛰어가 보소 요 나랑뼈가리 장대로 내려치면 나 맞아 죽지 하거든. 그러자 하나 둘 셋 와 와 영감이 장대로 나랑뼈가리를 후려치
부딪히자 첫 개는 도망가고 4번은 나란다까리가 날린다. 에이치. 근데 토끼 어디 갔지? 여기? 아 여기? 여기 있다! 야 토끼 잡아라! 아이 토끼가 간지러워! 토끼가 이번에는 지붕에 내려 올라가 이렇게 말했어. 알랄랄랄레 녹두엽과 부서 이 지붕에 불 지르면 나 죽지 하거든? 그러자 부싯돌을 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토끼 다리를 잡았어. 그러자 토끼가 알렐레 알렐레 녹두엽과 부소 토끼 다리 여기 두고 어째 진채를 붙였어 하느니라. 그러자 부른가 하고 잡고 있던 것을 놓고 얼른 토끼 다리를 잡아챘지. 하나 둘 셋 녹두엽과 토끼 내년에도 토끼들이 올까요? 끝!